저희 동물보호 계열은 실무형 최고 반려동물 토탈 펫케어 전문가 바이오동물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슬로건 아래 동물보건사가 중심으로 4개의 대표 직무 트랙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반려동물 미용사, 바이오 실험실 연구 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의 내과, 수의 외과, 수의 공중보건, 수의 임상병리 수의사, 수의 양리독성학 동물실험 전문가,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등의 전임 교수진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반려동물 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반려동물 교육관을 새로이 신축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야외 훈련장을 확보하여 최고의 반려동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보호 계열의 전공으로는 동물보호 전공과 반려동물 전공이 있으며 동물보호 전공은 동물의 생리연구, 위생관리 및 수의 간호를 위한 수의학, 공중보건, 위생학, 생명공학, 농축산학, 환경 및 생태보존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물 생리 및 위생실험실, 각종 첨단의 실습실과 방대한 실습시설에서 심도 있는 지식과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공은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인간의 소외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실용적인 산업가치를 창출하여 인간의 삶의 풍요와 안정감을 한층 더할 수 있게 하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보호계열의 전공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 그리고 직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희는 네 가지의 대표 직무를 선정하여 18개 전체 직무를 학습하도록 하는 커리어 패스 교육 과정으로 교육 과정 체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네 가지의 대표 직무 중 첫 번째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동물보건사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을 도와 우리와 친근한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일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직무로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입니다. 이웅종 교수, 강영욱 소장님, 설채연 훈련사로 설명되는 분들이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직무는 반려동물 미용사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있고 토탈 펫샵, 반려견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무는 바이오 실험동물연구소나 제약회사 그리고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의 질병 진단과 연구를 위하여 각종 혈액 샘플, 요검사, 조직검사를 수행하는 바이오 실험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대기업과 LG화학기술연구원, 서울대공원, 녹십자화학연구소, 대웅제약, 현대약품,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같은 연구원과 반려동물 전공과 유사한 대기업, 이마트 몰리스샵, 대형 펫스토어, 더존, 모나미, 로얄 메디컬 센터, 청담우리 동물 메디컬 센터, VIP 동물 의료 센터, 내추럴 발란스, 카디널 코리아, 정글북 유통 등과 같은 반려동물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바이오 연구 분야 중소기업으로는 코아텍, 오리엔트, 바이오톡스텍, 동물과 사람, 베어트리 파크 등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 및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업체, 대학실험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등과 제휴하고 있으며 연구소로는 한미약품, 녹십자백신, 수암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반려동물 산업체 헤디앤테일과 MOU를 체결하여 저희 학생들이 매년 2, 3명씩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해외 어학연수와 단기 및 장기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현장 실습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학생들은 매년 국내 애견 훈련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20회 이상의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야외 훈련장과 실내 실습 훈련 시설을 확보하여 최고의 반려동물 교육 환경을 갖춘 반려동물 훈련 동아리 등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저희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로 오십시오. 반려동물은 물론 바이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실 수 있으십니다.